일단 각 멤버들 이렇게 유럽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주에 저희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저희가 첫 번째 유럽 첫 단독 투어를 돌아보고요. 오늘 또 이렇게 독일 베를린에서 저희가 일요일날 올 예정이어 이렇게 왔는데 그 뜻밖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JYJ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Back to Europe. 새로운 곳을 이렇게 찾아뵐 때마다 이렇게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셨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새롭게 느끼고 좀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좀 신기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봤을 때 너무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그 저희가 이제 그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도전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찾아뵙는다는 그런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여하튼 다시 연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If you have prepared anything for the German fest and the German songs. 물론 너무 어렵지 않은 안에서 저희가 당연히 노력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Seit Mai und ja, wir haben etwas vorbereitet, nichts Kompliziertes. 또한 그 베를린에서 열리는 그 K-POP의 첫 공연이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향후 그 유럽 시장 공략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향후 콘서트 일정. K-POP이라는 사실 뭐 전통적인 뭐 K-POP만의 특징은 저는 사실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음악 그리고 주변 있는 퍼포먼스들을 저희 JYJ답게 그리고 JYJ식으로 부르고 그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매니아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K-POP이라는 열풍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정학적으로 뭐 서유럽을 아울 수 있는 스페인 그리고 뭐 북유럽이나 동유럽을 아울 수 있는 베를린 좀 그런 위치적으로 좋은 또 팬분들께 운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를 정한 거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로서 또 더 좋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려서 또 좋은 반응을 또 얻는다면 또 앞으로도 또 유럽 또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여러분들을 더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So we will take this opportunity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scene and then we hope to offer you better concerts in the future and more cities. 한 나라의 뭐 예를 들어 뭐 거대 기획사의 정말 그런 뭐 기획 공연이 아닌 저희 이름을 건 단독 공연으로서 예, 좀 차별성이 있다면 뭐 장르에 대한 다양성이나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의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진정한 정말 말뿐만이 아닌 진정한 우리 저를 볼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